투자를 위해서 우리 청개구리 패턴을 매매 패턴을 버려라. 이 제목으로 같이 2시간, 그죠? 거의 3시간이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저는 뭐 끊임없이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거지, 그죠? 다 단타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저건 멋지게 나가네요. 뭐가 멋지게 나간다고요? 예, 삼육물산 정말 잘 나가네. 요즘 신났어요. 그죠? 연일 폭등어제 상한가 나가면서 또 나가지요. 참, 이렇게 사줬는데, 그죠? 예. 사진 자리 가만히 있었으면 돈이 됐는데, 그죠? 다 팔고, 못 기다린다고, 잘라 먹다가, 이 많은 수익은 놓쳐버리죠. 자, 그럼 또 가겠습니다.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제 또두 번의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이렇게 좀 아니다, 기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다행히 이제, 짐을 지어준 게 누구예요? 300억에 대한 미국이 그 재고를 팔아먹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중국에다가 300억 사준다고 중국이 안 사줬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일본이 아베 정부가 옥수수 재고가 넘쳐난다. 그래서 그 넘쳐나는 것을 140억 달러 8조를 사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일본에서는 완전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벌레가 있어서 우리는 농산물, 옥수수가 재배가 안 되니까 미국 거 사준다고. 참, 돈도 없는 나라가. 일본이 돈이 없다고요? 예, 돈 없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GDP 대비, 부채가 지금 250%가 넘고요. 거기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70억 달러를 사준다. 8조 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70억 달러 더 사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는 옥수수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재고가 넘쳐나서 팔 데가 없는데 일본에서 사준다니까. 그 일본 농산물성에서 뭐라 그래요? 아, 농산물성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벌레와 관계없이 농사 잘 되고 있다. 아베는 완전히 바보 된 거죠. 네, 그렇게 엉망진창이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좋은 것은 일본 무역 도발에 힘합친 현대차가 노사가 합치면서 8년 만에 파업을 안기로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일단 최소한 예, 6천억 정도의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6천억 정도의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매년 분기로 인해서 손실을 봤는데 실적 개선 효과, 거기다가 일본의 자동차가 지금 뭐죠? 우리나라에서 판매 부진으로 간 것은 역시 열심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주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현대차가 상당히 현대차의 뿐만 아니라 부품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진짜입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수를 미리 들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졌지요. 평화전공부터 어제 강하게 나가고 뭐죠? 점프를 했고요. 만도,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오늘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보세요. 이 한원 시스템은 별로 못 올라갔죠? 또 누가 올라갔나요? 예, 우리가 사서 들고 가는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걸 샀냐 하면 요걸 샀죠. 괜찮아요. 이런 거 얘기해도 MS 오토텍을 어제 아유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2분기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수익이 제법 커졌죠. 예, 제법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전문가님 이거 빚이 많아서 안 되지 않나요? 돈잘 버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수익이 벌써 많이 깔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일본의 그 어제부터 백색 국가 한국에 대한 제외로 2차 경제 보복을 강행했다. 이래서 전략물자 수출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일본 심사라서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됐는데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제는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참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보복은 아니라고 징용 문제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죠. 징용국 문제. 왜 이런 징용국 문제를 그렇게 압박을 하는지 여러분은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스가 장관이 어제도 또 한번 경제 보복 아니라고 해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라. 한국이 해결하라.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1965년에 끝났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만약에 북한과의 수교가 터지는 순간, 일본은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1965년에 돈을, 그때 당시 5억 불? 뭐, 5억 불을 줬다고 그러는데, 뭐, 전 차관까지 합쳐서. 자, 북한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나오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어 대책으로 일단 징용국 문제가 판결 문제가 터지면 북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아베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고 싶어서 몸이 달았는데도 안 되고 있죠. 김정은이가 만나줄 생각도 안 하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날이 오면 일본은 정말 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악착같이 한국을 압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더 아우성을 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원전에서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에 원전이 정지되면서 그죠? 뭐죠? 원전 짓는 것도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이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이번에 인증을 받고 영국, 체코 그래도 영국에서는 원전 해체 작업에 두산중공업이 들어갔고요. 체코라든지 미국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정책을 빨리 변화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이 미국 서독 같은 경우도 일단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다가 너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다시 허용해 버렸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튼튼하게 짓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세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서민 부담이 커지고 한국전력은 아주 곤두박질 쳐서 수익을 못 내는 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떨어졌나요? 그죠? 얼마나 떨어졌어요? 심각하죠. 신적과 깨고 내려가서. 제가 여기서부터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야 된다. 참, 진짜 도망갔죠. 기가 막히게 도망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의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전 사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전기세를 올려주면 좋은가요?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지고 이 적자를 누가 감당하나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겨 있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 국채 금리가 가장 문제가 됐죠. 자, 미국채 2년물 금리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종가 기준으로 금리 스프레드가 0.05포인트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난리가 났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는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될 지식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채권 시장은 원래 만기가 긴 장기물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단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죠. 그죠? 긴 기간을 갖고 하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내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으면 내가 누가 그 장기 동안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장기물이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물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물보다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미래 투자 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 징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1978년 이후 미국에서 다섯 차례가 있었는데요. 이약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국민총생산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미 10년 만인가 8년 만에 역성장을 한번 했죠. 자, 그리고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97.9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될 때까지 우리 경기가 살아난다? 아직 장담 못 한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은 경기가 바닥일 때 선행으로 움직이는 것이 6개월 선행 지수라고 그러죠. 따라서 그거는 움직일 수 있지만 경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수 바닥은 서서히 탈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금리가 역전 현상은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또다시 미국 금리는 더 떨어져서 장기 금리가 더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재고 상태가 너무 커졌죠.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갔죠. 이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은 그래서 미국 지수들은 올랐는데 이것이 당장 해소되느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평균 뭐 22개월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단기 경기 침체 걱정돼서 주식 투자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침체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빼고는 보유하는 주식에 현금을 확보했다가 시장이 어떻게요? 대폭락이 오면 여러분은 그때 배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또 오겠죠. 만약에 종합지수가 그저 리먼 사태처럼 폭락을 해준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또돈벌수 있는 길이 굉장히 크게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온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진짜로. 그러면 뭐요? 돈 갖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바닥에서 그냥 뭐 슬슬 매집하는 거죠. 그 멋진 말을 백할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80년대 100억대 자산.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어떤 얘기를 하죠? 네. 주식을 팔고 싶어서 아우성을 치걸랑. 그죠?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고 매수해 주라. 천장에 올라서, 자, 주식을 팔고자 난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불쌍한 마음으로 역시 팔아주라. 그죠?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는 어떻게요?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라. 참 멋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돈을 더 많이 번다. 멋진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어제 당정청에서 부품, 소재, 장비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2022년까지, 알렉스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시고요. 3년간 5조 투입을 발표했죠. 예, 그래서 핵심 부품은 R&D, 예타, 경제적 분석 대신에 효과성 분석 적용키로 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5조를 투입하겠다. 근데 5조를 3년간 5조 투입한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저 그 부품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벌써 과거에 했을 때 조금 투자하다가는 그냥 기초산업 투자하다가는 또 그만두고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걸 잘 대비했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죠? 그렇지 못하다. 요즘에 이제 핫하게 또 나오는 얘기가 뭐죠? 일본의 10월 위기설 계속해서 나와서 일본에 가 있는 우리 회원님 아드님도 10월 위기설이 터졌다.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일본은 GDP 대비 부채가 250%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국가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왜? 부채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일본의 위기에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기준금리다. 그걸 더 낮추는 방안. 첫 번째, 장기금리 유도 목표치를 인하하는 조치. 자, 잘 보세요. 그다음에 ETF 상장 지수 자산 매입 확대. 이다 똑같은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자, 기준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예금을 못하게 막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금리 유도 목표치를 인하하는 조치. 그럼 뭐요? 돈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 ETF 자산 매입, 상장 지수 펀드를 막 우리나라 한국은행 국가은행에서 매수하게 되면 어때요? 밖으로? 그죠? 돈이 양쪽 완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2016년 11월 이후 아베노믹스가 첫 번째 한 경제정책이 뭐였죠? 경제정책이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의 평가 절하를 했잖아요. 그죠? 평가 절하를 계속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아우성을 치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이 엔화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엔화가 지금, 이게 지금 얼마예요? 엄청나게 지금, 예, 이게 112였는데,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은 얼마예요? 예? 105. 그럼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112에서 105로 떨어져가지고, 이래서 일본이 10년 위기, 아, 10월 위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코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평가 절하가 됐죠. 예, 1200원이 넘었습니다. 1200 지금 13원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출 물가를 낮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수출이 더될수 있게 만들고, 일본은 수출 물가를 올려서, 예, 수출이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국에다 수출, 알짜 기업, 알짜의 나라라고 할수 있죠. 돈 벌어주는 나라. 엄청나게 관광객이 가서 돈을 갖다 싸다 갖다 주는 나라를 갖다가 규제를 해서 돈을 벌기 싫다. 참, 일본 애들 참 바보 같은 짓만 했죠. 이것은 아마, 북한을 의식해서, 배상 문제가 커지니까, 그죠? 절두철미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방어하는 건지도 몰라요. 북한과 어떤, 그죠? 제재가 풀려서 하게 되면, 당장 돈을 물어줄 일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에 대한 징용공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일본 내부의 속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10년 위기설은, 당연히 달러가 줄곧 지금 달러당 105엔으로 112 정도가 넘어갔던 것이 엄청나게 올라감으로써 평가 절상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암울한 거죠. 그죠? 많이 팔아도 현치 않은데, 또 일본 차는 우리나라에서 또 불매 운동하면서 더안 팔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현대차가 무슨 노사 분규를 마무리하면서 6천억의 실적 개선 효과에 또 아울러, 그죠? 일본 차가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덜 팔리니까 현대차가 더 팔리겠죠. 지난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27% 상승했다. 매출이. 그 다음에 일본 차는 37%인가? 30, 아니야, 34%인가? 얼마가 감소했다. 따라서 그렇다면 3분기 실적에는 또 좋아질 수,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러분,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현대차를 들고 가도 걱정이 없겠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일주월장님,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투자를 보는 눈, 펀더멘털을 보는 눈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되냐? 종목을 보는 눈,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은 해석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떤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판단한다면 쉽게 종목을 골라내는 눈이, 안목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이런 개별적으로, 그죠?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뉴스는 보지 말다? 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소재 부품 의존도가 레지스트 도포 장비,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인산, 스프레쉬 세정 장비, 에폭시 수지,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연마 장비, 노광 장비. 참, 이게 지금 일본에서 수출해준 것이 두 번에 걸쳐서 한게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애칭가스를 수출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뉴스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세정 장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예, 저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죠. 얘네를 압박해서. 그럼 만약에 이걸 다 규제를 한다. 그러면 한국의, 이천과 용인인가요? 화성인가요? 전부 다 공장이 멈췄을지도 모르겠죠.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뭐 잠깐만 나오는데 뭐 일본 경제산업상이 뭐죠? 당신네들이 거기 WTO에다가 어떤 식으로 제소할지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버리던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그 정도로 일본의 기초산업인데 더 웃기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일을 일본 애들은 참 얄팍한 얘기를 하는 걸 어제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그러면 이런 부품을 갖다 공급할 테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어디서,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돈, 이게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다 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기업 비밀을 다 리포트를 써갖고 갖고 오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지네는 이미 일본은 반도체가 끝났어요. 기초산업만 튼튼할 뿐이지, 왜? 치킨게임은 벌릴 때 이번에 86년도에 일본 반도체는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 기업이 다 합쳤다가 결국은 다 팔려나갔죠. 대만과 미국으로 팔려나가고, 반도체 남아있는 게 대한, 아니 뭐죠? 아, 도시바 하나 남았습니다. 도시바는 지난번에 또 정전 사태가 나가지고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죠? 그나마 예. 하이닉스한테 도시바가 가르쳐주고 나서 지금은 도시바는 무너진 거예요. 경제가요.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그 이미지 센서까지도 삼성전자가 그죠? 소니가 줄곧 전 세계의 점유율을 50%, 56%인가요? 예.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개발을 하면서 1억 800만 소? 그러면서 또 역시, 그죠? 예. 중국의, 예. 샤오미가 그거를 장착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난리 났고요. 또, OLED, 소형 OLED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또, 이게, 이번에, 화웨이가 어디요? 일본에서 안 사고, 그죠? 한국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 만약에 일본산 부품 소재 장비를 갖다가 만약에 규제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 기업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빠른 속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일본에서 또 하나가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예, 일본에서 만약에 지금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켄 이런 것들이 반도체 소재주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아, 우리는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한번 배신 때렸으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의 수익을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한번 그러면 차트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은 뭐 별로 올라가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아직 21선 다 올라탔는데 좀더 강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남들이 겁먹을 때 욕심을 부리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서 보면 시간이 말해주더라.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투자 3원칙만큼은 지켜라. 예, 이래야 여러분이 종잣돈을 지키면서 언제까지? 예, 평생 주식 투자라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자들이 제 방에 오면 그 VIP 투자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갔고요. 주식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피라미딩 전략, 추천, 그 다음에 직장인 매매 시스템, 매매 설정하는 방법, 업종 사이클에 의해 이것들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때 알려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끝나지 않은 무역전쟁이 강대강인데 오늘 지금 한일 외교부 국장 협의가 서울에서 열리죠. 그러면서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서 첫 회동을 벌리는데요. 또 30날하고 31일날은 인천 송도에서 양국 관광장관 회담을 또 열릴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는 절대로 뭐 그러면서 뒤에서는 지금 뭔가가 밀물 협상이 여름 그죠?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은 지켜볼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역전쟁이 아직해서 계속해서 아직 경제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참. 그럼 여기다 독도도 그려놓을 거 잘못했나? 그죠? 독도도 그려놓고, 울릉도도 그려놓고, 제주도만 그리지 말고. 그죠? 연합뉴스에서 만든 건데. 자, 이거는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오늘 한 가지씩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뉴스도 해석하면서 그것이 어떤 기업에 어떤 일이 벌릴지 여러분이 안목을 하면서 좋은 종목의 기업 분석과 차트 분석을 해서 주식 투자라면 마음 편하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이 청개구리 매매 패턴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개인의 매매 패턴은 거의 다 주가가 오르면 곧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개인들은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매입을 꺼리게 되고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꺼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고 그럽니다. 결국 상승하는 종목은 곧바로 팔고 하락하는 종목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구조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잘 못하는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인데 수익을 깎아먹을까봐 얼른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내가 팔면 다시 재반등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 팔고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보유하죠. 본전 줄 거야. 설마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자, 아까 봤지만 반등하나요? 그죠? 한국전력이 반등하나요? 아휴. 여기서 팔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죠? 그죠? 팔라고 그러니까. 저걸 왜 팔라고 그러는 거야? 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그죠? 최고의 기업인데, 정말로 우량한 종목인데 왜 팔라고 그러지? 자, 반등한다고 버티고 있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지금 손실이 얼마입니까? 끔찍한 일을 벌린 거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횡보를 했으니까 올라갈 것이라는 거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예?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56% 빠졌으니. 아휴, 나 1,000만 원 투자했다가 지금 5,600만, 뭐에 560만 원 날라갔어. 오늘 반등해 줄 거야. 다 제 방에 새로운 회원들이 들고 와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들고 옵니다.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아니, 우량주잖아요. 우량주요?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실적이 계속 부진하다가 무슨 일을 벌린 거예요? 아, 영업이 맨날 적자가 나는데 그걸 붙들고서 돈 벌어준다고 거기다가 우량주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뻘겋잖아요. 적자가 그냥 누적이 되니까. 아니, 이 세상에 흑자에 엄청나게 2017년만 해도, 예. 엄청나게 흑자를 보던 기업이 적자 투성이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다 대고 우리는 투자한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깡통난 종목이 뭐냐면 한진해운입니다.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랬더니 한진해운 들고 있다가, 그죠? 엄청나게 손실 보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이제 대신 현대상선이 갈 것이다. 그래갖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상선에다 올인하라고 몰빵까지 시켰다가 현대상선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줬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어떤 그 다른 사이트, 모 사이트에서는 이거를 몰빵 투자를 하게 시켜서 30명이 전부 깡통났대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무슨 뭐 스토리를 날린 거죠. 여러분들 스토리를 날리면 템플턴이 또 이거 믿을 거 아니에요. 야,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 정부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정은이끼리 남북회담이 잘 열리면 대박난다. 대박났나요? 떨어져가지고 5대1 감자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요? 3,300원 나왔습니다. 45,000원 가던 게 3,300원 됐어요. 그니 깡통이 안 날 수가 있나요? 5대1 감자였으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돈을 다 시장에 갖다 바친다. 개인 투자가 하지 못하는 거. 하락하는 종목 빨리 잘라야 되는데.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서 계속 적자 기업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뭐 스토리가 좋다고 가서 사서 이게 영업이익을 내는 거 봐요. 한 푼도 못 내잖아요. 한 푼도 못 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 얘가 삼성전자처럼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보유에다가 돈을 다 날린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에서 매도를 꺼리는 거.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보냐? 그러면 그걸 믿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부실한 종목은 믿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야 참으면 저축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동업을 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지만 부실한 종목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돈을 다 뺏기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부실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해요. 그리고서 그저 스토리만 보고 뉴스나 보고 추천주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보유하다가 그죠? 아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떨어질 때 한번 보세요. 잘 보시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누가 팔고 도망? 아 외국인이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도망가? 기관이 왜 도망가요? 그거 다 누가 사주는 거예요? 싸다고 개인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죽어라 사요. 싸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꼭 거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의 특징을 한번 매수하면 편입 비중이 어느 정도가 채워질 때까지 줄곧 사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사잖아요. 그것만 여러분이 지켜도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고 떨어지는 종목을 팔아버리면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평균 거래량이 넘어설 정도로 한꺼번에 왕창 사들일 경우 주가가 급하게 상승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가끔씩 흔들어 버리죠. 왕창 팔았다가 또 샀다가 그러면서 끌어올리잖아요. 얘들아 오지 마. 너네도 지금 올 때가 안 됐어. 좀 더다가 더 팔까?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분할 매수를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려야 되냐? 오늘 전체적으로는 주식이 지금 하락했네요. 아니, 0.187 정도 올라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죠? 강세장에서 수익 내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약세장에서는 최소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리 함정 있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5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50% 떨어지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100%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복리의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종목이 아니 본인이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 종목이 몇 거냐면 따져요. 본인이 이렇게 떨어지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엄청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낼 수 있느냐? 그럼 비중을 줄여서 세 종목만 사겠습니다. 그죠? 3억을 들고 다섯 종목만 사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6천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질러놨어요. 조정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못 참아요. 그 종목을 서너 종목만 해주기를 바래요. 참지도 못하면서. 왜? 분석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이죠, 더 분산을.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것이. 그러면 공부가 돼서 정말,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했을 때 그분은 바로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분석의 능력이 초보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분산을 많이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공부가 많이 돼서 이제 종목에 대해 깊은 이해가 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을 때 바로 여러분이 집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도 집중하려고 애를 쓰죠. 대박을 한꺼번에 보려고. 욕심내다가 막상 50% 떨어지면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실 종목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매입을 결정할 때는 떨어지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이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라는 생각과 그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오르는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매 특성상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죠. 왜? 돈을 집행해야 할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번 샀다 그러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삽니다. 수백억, 아니 수천억, 나아가서는 조 단위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생각은 안 합니다. 차트만 보고 뭔가가, 그죠? 올라가면 좋고 차트가 떨어지면 안 좋은 거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못하도 장기적으로는 돈잘 버는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동진쌤이 이런 저 반도체 소재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솔브레인,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예. 실적이 좋아서 가고 있는 종목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 아니죠. 그죠? 또, 업황이 괜찮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매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은 거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해야 되죠. 왜 떨어지고 있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펀더멘털이 어떤 입장이 될 건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주식에 물리기 십상이죠. 왜? 좋은 종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도 단기간에는요. 세 번째, 내가 처분을 해야 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사람들은 처분해야 될때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
주가가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수익이 났으면 이걸 팝니다. 왜? 저거는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본전 찾을 때까지 못 팝니다. 근데 이 종목이 분명히 알아야 될건 뭐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가잖아요. 떨어지는 종목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종목을 자르라 그러면 가는 종목을 자릅니다. 그죠? 나도 아직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시는 분 한번 3번. 아, 돈이 필요합니다. 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팔까요? 자, 올라가는 종목을 판다. 1번. 떨어지는 종목을 판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은 종목을 먼저 팔겠죠. 그죠? 분석이 됐는데 오판을 일으켜서 실적이 부진해 간다든지 뭐가 이상했을 때그 종목을 팔거 아니에요. 아니, 주가가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이 개선돼서 갈라고 그러는 종목을 그걸 자를까요? 오히려 더 사잖아요. 그죠? 기관 외국인 더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만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뭐예요? 역지사지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뭐 양이가 어떤, 그죠? 중국의 양이 그 외교부 장관이 무슨 또 한자 네 가지 자기네 말 쓰는 말이 있던데 무슨 뭐? 그래서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사자성어를 쓰더라고요. 역지사지로 보라. 우리말로는 역지사지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답이 벌써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져요, 이겨요? 이기잖아요. 얘들의 심리를 아니까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훨씬 큰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안 돼. 이게 뭐다? 청개구리 매매 패턴이다. 꼭 반대로 하는 거지, 청개구리 매매 패턴. 반대로 갑니다, 아주. 그죠? 그리고 돈을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죠? 그렇게 힘들어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뭐죠? 일진 모티리얼. 제가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 예, 정원 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라.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이 뭐예요? 하락하는 종목에다가 물타기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 하라 그러면 꼭 하락하는 종목에 빨리 본전 찾겠다고 물타기. 가장 투자 방법에서 최악인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버리고 더 올라간다는 거에 믿음을 갖고 왜 그런 더 올라가는 데 믿음을 갖냐?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에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급등 나가는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장대 양봉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매수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꼭 가서 사요. 나만 빼놓고 간다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서서히 돌파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매수하면, 아, 오늘도 나갔나요? 예. 제가 전기차 간다. 제가 벌써 며칠 전부터 전기차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진 모티리얼 또 나갑니다.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또 돌파했네. 야,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사주고, 야, 들고 가, 들고 가. 좋은 일 벌어져. 매수. 참. 매수. 또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또 매수. 이게 뭐예요? 엄마, 진짜네? 그죠? 더 살까요? 아, 더 사요? 자, 이것이 바로 투자예요.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를 해야지, 떨어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맛이 없죠. 맥주에다 물타기 하면 맛있을까요? 차라리 가열을 해보세요. 불타기를. 맥주를. 더 맛있을까? 아, 알코올 농도가 더 세지겠지?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이 증발해 버리니까 그거 한번 해봐도 되는지 안 모르겠네. 그죠? 그거 괜찮은가요? 모르겠네요. 물을 타지 말고 거기다가 예, 불로 가열해서 더 그죠? 농도를 높게 해서 마시면 더 맛있나? 김 빠져서 맛이 없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잘안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주식은 그래서 불타기를 해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물타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님,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성공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타기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이렇게 충분히 떨어져서, 그죠? 여기서 장대연봉 준다고 그냥 덜커덩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쭉 떨어져서 추세 전환할 때 사라는 거예요. 추세 전환할 때 사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보다 싸게 사면서, 그죠? 그냥 추세 전환도 안 했는데, 아, 그냥 잘 모릅니다. 추세 전환이 뭔지. 그냥 고점만 쭉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추세선을 갖다가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면 추세 돌파잖아요. 그럼 이거 사면 되지. 템플턴에 와서 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장대 한번 싸다고 그냥 뭐 덜커덩 사지. 그렇게 더 떨어지잖아요. 장대연봉 좋다고 덜커덩 사. 역시 우량주는 뭐 장대연봉에서 장대연봉을 사랑해야 된다고? 뭔 우량주를 장대연봉 사랑해요? 더 떨어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 뭐또 어떤 또 펀드 매니저는 뭐 가치 투자는 장대연봉도 살수 있어야 된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률 이론을 모르는 거예요. 확률 이론이 뭐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클러스터. 확률적으로 음봉은 하락의 방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고, 양봉은 상승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음봉이 나오면 음봉 나올 확률이 높고, 양봉이 나오면 양봉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이 아, 주식이 뭐구나. 그죠? 그러면 항상 그런가요? 아, 그런 정답은 없죠. 주식 시장에서 100% 정답이 있는 게 있어요? 없죠. 다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복 많은 예쁜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확률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런 거 만지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죠? 아, 많이 깎아줬어. 많이 깎아줬으니까 우량 주니까 사야 된대. 예, 그런 게 어딨어요. 확률적으로 불리한 것은 우리는, 아니, 그러면 확률이 불리한데 우리는 투자하나요? 기다려야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주식이다. 하나 에어로가 잘 나갑니다. 우리 유리원이 여기 와 계신데,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잘라버릴까요? 아예 안 가요. 다른 거 팔아서 다른 걸로 갈까요? 그랬더니, 에이, 괜찮아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가만히 들고 가보세요. 그랬더니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징 하면서 그냥 쭉 올라오면서, 오늘 어떻게 됐나? 참,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야. 못 들고 가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지. 시간 여행을 즐겨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 이제 돈잘 보니까, 니네들 올래? 그러면서 얘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네? 진짜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식이에요. 그냥 요것들을 다못 참아가서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아이고, 여보님, 나 이거 잘라버릴까봐. 아이, 좀 참아. 괜찮아. 좋은 일 벌어져. 그러면 사람의 대부분이 이거 다못 참습니다. 그죠? 참아내야 여러분이 고통을 참은 것만큼 뭘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 너 많이 참았냐? 고생을, 그죠? 이 고통을 참은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No pain, no again. 고통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은 고통이 없으면, 어떡해요? 수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no pain, no
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통을 참은 것만큼 보상이 온 거예요.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지. 보상이 오는데 왜 팔어? 그죠? 이것이 우리 주식을 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죠? 이 고통을 참은 거, KMW가 저렇게 나왔네. 정부 정책, 5G 정부 정책을 한다고, 1조 7천억 투자한다고, 알았어. 제가 끊임없이 고주파 간다고 그랬죠. 기지국 건설하면서 더 나간다. 수익이 커진다. 아예 안 팔아. 너나 팔아.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얘는 뭐 미쳤나봐. 오늘도 또 신고가야.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전문가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건? 그냥 가는 거지, 뭐. 따라가는 거지, 뭐 정배열 가는데.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보는 거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아, 정배열을 샀으면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가보는 거지. 아, 주가야 늘 흔들고 가지. 지가 안 흔들면 이상하지요. 그죠? 오늘은 팔고 내일은 사고. 그죠? 그죠? 단타 잘라 먹으려고 아우성 치는데 오늘은 사고 내일은 사. 어우, 정배열 가고 있어. 신고가야. 역사적 고점이야. 와, 난 안 차라. 고소공포증에 사보지도 뭐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 그러는데 주도주? 너나 사세요. 대본에 그립니다. 너나 사세요.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큰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도 못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no pain, no gain.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배열이 갈 때는 어떠한 일이 비로도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라.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라. 진단 불가다. 진단 불가로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어디까지 간다고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아직까지 뭐 정배열 끝까지 끊어질 때까지. 그죠?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가버리면 되지. 끝까지 거 뭘 못 들고 가냐. 이렇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이, 정말 무섭네. 정말 저걸 확 그냥 질를걸. 아, 저걸 안 질렀더니 저런 걸 질러야. 그리고 그냥 그죠? 배뚜딩기고 그냥 두어 있으면 알아서 지가 가지. 돈이 일하게 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니에요. 어이, 400%가 날라갔다는데 참 배 아파 죽겠네 정말. 그죠? MS 오토텍 어제 멋지게 나가대요. 그죠? 주가는 올라가는 종목에 풀타기를 해야 돈을 번다. 공부할 깨님도 어서 오세요. 다만 고평가 여부는 끊임없이 고민해보라. 고평가 여부는 끊임없이 고민해보라. 어, 정말 부러워 죽겠습니다. KMW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 야, 배 아파. 보기만 해도 그냥, 그죠?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떡해요? 아휴, 지금 잘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매일머리 밥 먹는 게 그냥 이게 꿀맛이야. 왜? 돈을 잘 버니까 꿀맛이잖아요,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 때는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나 경험이 있다. 그러신 분 3번. 아이, 그런 경험 없습니다. 4번. 돈을 왕창왕창 볼 때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웃음이 나와. 진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죠? 야, 주식시장에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 그 왕창 벌리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죠? 그냥 괜히 웃음이 나서 싱글싱글싱글싱글 그냥. 아, 뭔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그래. 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왜? 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만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죠? 실제 있는 일입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 또 갑니다. 그죠? 대림 BN쇼, 아, 10배 상승했는데 이걸 또, 그죠? 예. 그래서 꼭 청개구리로 사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망각하고 탐욕과 자신감이 생겨날 때 조심하라.
뭐 불교에서는 탐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탐욕과 그죠 욕심, 탐욕과 자신감이 넘 생겨날 때 주식은 조심하라.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굳이 정답을 찾는다면 주식 투자할 때 마음가짐, 초심, 아유 나는 얼마만 벌면 만족합니다. 얼마만 보면 만족한데 그래서 처음 투자할 때는 나 500만 원만 투자할래 까짓거 잃어도 부담도 없어. 그래서 500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 기분이 좋아서 잘 사서 그야말로 KMW 사갖고 딱 들고 있었다가 아이 5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갖고 있던 생각은 싹 버려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심을 망각하고 탐욕이 생기는 거야. 야, 이 바보야. 그때 네가 500만 원이 아니라 야, 2천만 원만 갖다 넣어서 200%나 쓰면 얼마냐? 4천만 원을 벌었잖아. 야, 그랬으면 내가 2천만 원 보태갖고 BMW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아, 이 바보같이 그때 왜 그렇게 500만 원뿐이 안 했는지 이렇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단이 생기는 거죠. 아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500만 원 거 안 되니까 저 누구 재산 좀 빌려와. 그죠? 친구한테 2천만 원만 빌리고 전세금 뺀 거 4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4천만 원 받아갖고 1억을 몰빵합니다. 지난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야 차트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갈 것 같아. 대우조선 해야. 여기다가 이제 1억을 몰빵하는 겁니다. 그죠? 1억을 딱 몰빵. 아, 이제 충분히 많이 갔다가 이제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생각해서 여기다가 탁. 얼마나 멋져요? 차트가 옆으로 기니까. 그죠? 아유, 박스 꺼내서 기고 있으니까 이거 사면 대박 주지 않을까? 대박 주지 않을까? 딱 여기다 1억을 몰빵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죠? 1억을 갖다가 그죠? 열 종목만 사서 여기도 천만 원 저기도 천만 원 그랬으면 이 사람 깡통 났을까요? 안 나지요. 공부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1억을 몰빵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목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공부가 돼 있으니까 이 종목은 어떤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목이 몇 개예요? 전문가방에는 종목이 몇 개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종목을 세 개로 압축하면 뭐 할 거냐고. 여기다가 한 개로 압축해가지고 딱 들고 가다가, 그죠? 어떻게 됐나요? 감자까지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1억을 몰빵했다가 10대 1 감자했다가 그러면 자본 얼마를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억을 몰빵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떨어지는 액수가 얼마예요? 77%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7,700만 원이 날라갔죠. 얼마 남았어요? 예, 2,300만 원 남았습니다. 10대 1 감자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23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230만 원이 돈을 벌려면 도대체 얼마가 올라가야 내가 본전입니까? 예? 자본 잠식해서 감수, 자본감 여기서 얼마였어요? 예? 여기가 떨어진 게 여기 정지됐으니까 80%가 빠지는데 2천만 원이네. 그럼 10대 1 감자면 200만 원 남았어요. 200만 원. 자, 200만 원 남은 것 같고 이제 주가가 또 떨어졌어. 이제 올라갔나요? 조금 올라갔죠. 자, 2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대책이 안 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질르려고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질르는 걸 좋아하죠. 질러. 그죠? 질르라고 그러죠. 굉장히 위험해요.
쟤뭐지 팔아서 갖다 질르래. 전세 빼서 질르래. 역으로 그럼 전문가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러면 다 빼다가 그 종목에다 질를 수 있어요? 역으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일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위험해서 개인들이 다치는데.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응하면서 투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래 삶고 오래 살아남아서 돈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죠. 시장 변동에 따라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그저 옮겨 다녀봐요. 절망적인 상황만 반복되다 못해 끝내는 다 털려서 빈손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애초에 마음속에 품어있던 겸손한 투자 마인드만큼 중요한 결정적인 건 없다. 탐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죠? 시장을 좀 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운전해 보면 그렇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요? 3년. 저도 사고를 내봤지만 3년이 가장 위험해. 왜요? 3년 동안 운전해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한눈도 팔게 되죠. 운전하면서 자꾸 이쪽 내다보고 저기 내다보고 막 내다보잖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방어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때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죠? 스포츠카 타고서 막 이리저리 그냥, 그죠? 또 집차 타고서, 그죠? 막 요리저리 피해나가면서 그냥 밟아버리는 사람들 많지요. 아직 사고가 안 나서 그래. 사고 나면 그때 이제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도 피해날 상황으로 피해버리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초심을 가져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초심에 근거한 겸손한 자세가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인 거예요. 자, 변동성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행동하지 말라.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면 그 자체가 손실로 직결된다는 걸 증시가 역사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하죠.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정보나 지식에서 비롯되지 않고 투자자의 자신의 마음 자에서 달렸다. 그래서 마음 사업이라고 그러죠. 아, 주식은 마음 사업이다. 자, 이제 마음 사업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마음 사업이니까 들고서 마음만 다 들이면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도 수두룩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이 마음 사업을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 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마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도 이 기업이 주가는 조정받을지 몰라도 그래서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해놓고 마음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부실 종목 사놓고 마음 사업하면 10중 8구 그거는 뭐죠?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이상 없다고 생각하죠. 전문가가 100%입니까? 어떤 분은 전문가님 100%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전문가가 100%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전문가를 수없이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공적인 주식 투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뭘 배워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기술적 분석. 그죠? 차트 분석. 두 번째, 뭐요? 재무 분석.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요? 업종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배우는 거죠? 예, 경제 흐름. 경기 흐름을,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아,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전문가만 믿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것만 해. 내가 알아서 돈 벌어줄 테니까. 전문가하고 헤어지는 순간 나는 뭐요? 길 잃은 양이나 다를 바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졸업하는 순간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사야 될지,
뭘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배운 게 없어. 지방에 딱 들어오면서, 전문가님, 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그 전문가 방에 왜 갔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예? 8949만 했어요? 예, 8949만 했대. 돈 깨져서 이제 오는 거예요. 좋은 종목 저축하라고 그랬죠? 저축 못 합니다. 한두 번 매매해서 돈을 벌어서 생기는 자만심은 여러분을 중증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황금 손가락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한두 번 클릭했다 돈을 벌었어. 이야, 이거 이 자만심이 생겨. 주식 별거 아니네. 아, 그냥 샀더니 돈 됐네. 이게 황금 손가락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랄프 엔저가 쓴그 뭐죠?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상당히 좋은 얘기죠.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템플턴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대기업 투자하지 말고,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이를 벗어나려면 원칙을 고수하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영원히 살아남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고수익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늘 상황은, 주식장은 상황이 변합니다. 투자 성공에 도취돼서 지식과 능력만으로 자만하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초심을 이어가는 것이 주식장에 영원히 살아남으면서 부자가 천천히 되는 겁니다. 빨리 부자가 될수록 빨리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과신은 위험하고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자만심은 재앙으로 변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리원도 여기서 손실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죠? 5천 몇백만 원 갖다 투자했다가. 이게 10배가 날라갔잖아요. 고점이잖아요. 그 상한가가 나오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여기서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또 3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30만 원 간다는 걸 전문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땐 여러분은,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만 사보지, 일단. 그리고 또 올라가면 추가 매수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가면 되는데 있는 대로 갖다가 뭐, 그죠? 전문가가 이거 30만 원 간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 갖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니까 아프니까 이거 뭐 나중에 손절했어. 돈이 얼마나 깨지는 겁니까? 손절. 아휴. 이뭐 대표가 그냥 천억을, 그죠? 안 좋을 거 생각해서 미리 천억을 다 팔아서 개인들만 잔뜩 물린, 불쌍한 개미들만 잔뜩 물린 거예요. 예. 우린 들어가지도 못하게 빨리 팔고 도망 나와라. 도망 나와라. 끝났다. 여기서 이미 상한가에서 끝났다. 안 믿어요. 안 믿죠, 사람들은. 여기서 올라간 생각은 안 해요. 아, 전문가님 저 30%만 잘랐는데요. 30%. 다 자르세요. 제가 볼 때는 끝난 거예요. 아, 30%. 아, 또갈 것도 몰라요. 또 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슬슬슬슬 무너져 내리더니, 와장창, 아이고, 죽겠네. 문운상 대표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팔아갖고 천억을 땡겼어. 와, 올라갔을 때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전무이사는 또 팔아가지고 자기도 돈 챙기고, 16억 챙기고. 그런데 개인들만 그냥 죽어라 사는 거예요, 죽어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본전 찾겠다고 여기서 죽어라 사잖아요, 죽어라. 그죠? 도망갈 생각은 하고 더 사, 더 사. 도망가라고 제가 신나게 얘기해줘도 자꾸 더 사요. 본전 찾겠다고. 그래놓고 다시 산다고? 재매입 들어가겠다고 천억 팔아놓고. 글쎄, 잘 보세요, 재매입할지. 문은상 대표가 지금 뭐 재매입해서 뭐, 아, 그거, 그죠? 이거, 물질에서 간, 뭐, 뭐죠? 간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지 몰라. 다른 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쩌죠.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너나 살아. 여러분. 사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아요. 그죠? 사는 게안 나타나는데, 산다고 발표했다고 뉴스를 또 덜커덕 믿고,
가서 또 들어가죠.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을 왜 믿어? 그죠? 예. 여러분은 주식,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 또 봅니다. 이거 뭐죠? 코오롱티 시즌. 참, 똑같죠? 일본의 기술 수출 2,500억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취소됐죠? 다시 물어줘야 된다고. 코오롱 생명과학하고 다 물어줘야 된다고. 아우성 났을 때 떨어질 때 빨리 도망갔으면 끝났죠? 이걸 또 더 사요, 더 사. 그냥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오롱 티슈진의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서 인상 매실 가서 무슨 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있는 대로 막 질러. 아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러면 뭐 100만 원만 일단 사보지. 그리고 또 가면 추가 매수하지. 이러면 무지하게 편하잖아요. 그렇고 막 이걸 갖다가 그냥 수들이 그냥 소설을 써버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 거기다가 또 여기서 떨어지니까 어떤 일, 여기서 이미 임상 실패했다고 떨어졌는데도 여기다 대고 4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개미들이 4월 달에 218억을 사모았어. 에? 아 사장 나와서 그러는데 뭐 상장 폐지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뭔 조치를 취해? 그래갖고도 218억을 더 샀어. 개미들 또 죽었지. 불쌍한 개미들 또 그냥 상폐 결정만 남았죠. 218억을 삼은 개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천 명이 또 날라갔잖아요. 꼭 누구하고 똑같죠? 누구하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아냐고요. 예? 기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응 능력은 분할 매수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잃지를 덜 잃고 덜 잃다 보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최소의 방비책은 바이오 종목은 최소한 기술 수출이라도 제대로 하는 종목을 매수하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기술 수출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임상 나갔다 오는 임상 이상 뭐 나가면 그냥 가서 들이다 삽니다. 그죠? 인트론바이오 어제 인트론바이오 어제 기술 수출했다고 상. 차, 기술 수출해서 엄청나게 날아갈 것 같죠? 또 멈췄죠. 차, 그래서 쫓아가서 상가에 또 가서 삽니다. 야 기술 수출했대 뭐 얼마를 그러니까 쫓아가서 샀더니 아유 젊은 종목이 안 가네 저거. 기술 수출 두 번이나 했는데 유한양이 어떻게 됐어요? 유한양이 기술 수출 두 번을 때 그때 이때 한번 하고 이때 한번 지금 뭐예요? 그대로잖아요. 기술 수출하면 대박 난다고 한미약품처럼 대박 난다고 그냥 쫓아가서 매수해가지고 상한가에 쫓아가서 매수 이거 뭐예요? 이거 날아가는 거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야 기술 수출 엄청나게 날아갈 거야 쫓아가서 사야지. 이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투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그죠? 내추럴한데 4만 5천 본전 제가 팔고 도망가라 그랬더니 뭐 본전이라고 우기다가 지금 박살났죠. 정말 박살났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하, 참 그렇게 팔라고 그래도 나는 4만 5천 본전이래. 4만 5천이 4,090원이 됐습니다. 제 말 듣고 여기서 4만 5천을 잘랐으면 본전이라도 잘랐으면 돈을 안 잃었죠. 사장이 나와서 또 뭐라 그래요? 변명을 하잖아요. 뭐 중국에다 수출해서 뭐 그거 이상 없다. 지네들은 여기서 임원들이 다 팔아먹었어. 임원들이 다 팔아먹었어. 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4만 5천에 뭐 본전 괜찮다고요? 어떻게 되나요? 10배가 하락한 거예요. 10배가. 세상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을 안 하더라고. 아 좋은 종목이래 안 판대 제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팔겠대요. 본전이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됐어요? 4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남은 거예요. 1,000만원이면 100만원 남은 거예요. 에? 5,000만원 투자했으면 500만원 남은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뭔가가 영업이익을 못 낸다면 언제나 위험한 거예요.
영업이익을 못 내는 것은 언제, 무슨 중국에 수출해서 어떻게 돼서 뭐, 아니, 영업이 개선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얘가 주가가 가면 이상한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돈 버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로 가야 될 길이에요. 잘못 길로 가면 여러분은 정말 다칩니다. 그죠? 정말 다쳐요. 제발 이것만큼은 지켜라. 어떻게? 돈 못 버는 기업은 어떠한 추천주를 받더라도 가지 말라. 오늘 팔아서 오늘 판다고 그러고 오늘 사서 오늘 판다고 그러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는 절대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는 갈 수 있죠. 오늘 갑자기 급등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사서 5% 먹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무념 가능해요. 당장 팔아버리니까. 그러나 장기로 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신신당부하니까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 부실 종목을 무슨 유벌도 까먹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갖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붙들고 있지 말라. 물론 성공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또 잠깐, 어휴, 순식간에 1시간 20분이 흘렀네. 템플턴은 이거 마이크만 잡으면 이러니 어떻게 마이크를, 그죠?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자, 장기 투자도 제대로 알고 하자. 그죠? 저는 끊임없이 아까, 제가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자를 위한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갈 길, 홀로서기 하는 방법, 그죠?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그죠? 어떻게 내가 이겨내는 길을 가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가는 겁니다. 그것이 40강의가 되어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자, 이벤트를 사용해서 잘 하셔서,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서 평생 투자를 하면, 주식이 뭔 걱정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요?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서 어떡하라? 저축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만 원짜리가 백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가기 전에 노래 한두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